수술 당일에는 절대 눈을 비비면 안 됩니다. 눈을 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세요. 그리고 건조하지 않게 인공 눈물을 자주 넣어주세요. 모든 안약은 한 방울씩 점안해 주세요. 안약 사용이 겹치는 경우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3분에서 4분 정도 간격을 두고 점안해 주세요. 항생제는 수술 당일엔 2시간마다 점안해 주시고 수술 다음 날부터는 하루 4번 점안해 주세요. 소염제는 수술 당일엔 2시간마다 흔들어서 한 방울씩 점안해 주시고 수술 다음 날부터는 하루 4번 점안해 주세요. 인공 눈물은 수술 당일부터 6개월간 수시로 점안해 주세요. 하루 6번 정도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건조증 치료제는 수술 당일부터 6개월간 하루 6번 점안해 주세요. 먹는 약은 수술 후 첫 식사 후 30분부터 하루 3번 복용해 주시면 됩니다. 복용 중 몸이 붓거나 속이 거북하고 오심 및 구토가 있을 경우 복용을 중단하고 병원에 문의해 주세요. 수술 당일은 눈이 시리고 눈물이 나고 이물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개인차에 따라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한 안통이나 두통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으로 연락 주셔야 합니다. 수술 후 일주일간은 수면 중 본인도 모르게 눈을 치거나 비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침 시 반드시 플라스틱 안대를 착용해 주세요. 잠을 잘 때는 똑바로 누워서 자야 하며 엎드려 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안 가능 전 눈곱이 생겼을 때 물티슈 또는 물수건을 이용하여 눈 주위를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닦아주세요. 수술 후 일주일째부터 눈가에 물이나 거품이 닿지 않게 주의하여 세안 및 머리 감기가 가능합니다. 수술 일주일 후부터 조깅, 헬스 등 가벼운 운동이 가능합니다. 야간 운전은 주의해주세요. 수술 2주 후부터 눈 화장이 가능합니다. 수술 1개월 후부터 대중목욕탕, 찜질방, 수영장 격한 운동, 음주, 파마 및 염색, 반영구 화장, 속눈썹 연장 등이 가능합니다. 수술 후 진료는 수술 다음날, 일주일 뒤, 1개월 뒤, 3개월 뒤입니다. 시력 회복 상태에 따라 진료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